또 폴리컴 뭐이 저거 많이 했는데 그 화상 회의라고 팔았던 폴리컴이나 시스코에서 판 거는 전부 텔레프레센스지 텔레프리젠테이션이 아니에요. 텔레비디오가 텔레비전 아닙니까? 텔레비디오. 비디오를 텔레로. 텔레프레센스. 강사를 하나 더 갖다 놓은 거예요. 텔레프레센스. 저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믹싱 장치를 텔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해요. 지금 충분히 거기 보시는데 이것보다 더 나은 프리젠테이션을 과연 다른 방식 할수 있느냐? 여기에 나오는 모든 걸 통해서. 그러니까 교실에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교실에 이걸 써서 선생님이 교실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 방에서 그렇게 하듯이. 지금 제 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 강 대표님이 있고 프리젠테 여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듯이 교실에서 이걸 가지고 하자. 그렇게 할 때, 만약 교실에서 이 장비를 가지고 하는 이 프리젠테이션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강 대표님 여기서 보시는 거고, 옆 교실에,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보이고, 부산대학에서 보이면 그게 원격 교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교실, 회의실, 사무실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LMS까지 만들어서, LMS도 지금 이게 비디오 보고 문제 풀고 비디오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한 수업과 그 안에 참고 자료 이런 걸다 집어넣는 새로운 스타일의 LMS 같이 제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오픈소스로 다 MIT 스탠퍼드가 오픈했어요. 이거를 학교에 쓸수 있게 해야 되겠다. 선생님들이 LMS를 마음대로 만지면서 쓰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숙제하고 하는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는 화상회의, 다림에서 만든 아이스튜디오 미팅이라는 화상회의, 다림에서 만든 LMS를 통괄적으로 해서 이것이 미래 교실, 또 미래 학교, 스마트 학교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LMS 하는 회사, 따로 화상회의,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핵심은 정보를 스마트폰에 어떻게 보이면 지금 그강 대표님 보시고 있는 작은 5인치 스마트폰에 자료와 선생님과 교실, 아름다운 교실을 어떻게 합성하느냐가 방송국이었잖아요. 그거를 셀프로 할수 있게 만든 거니까. 이 방식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교실에 안 가도 된다. 제주도에 들어서도 똑같이 이것이 나가고, 서울대에서 하는 것을 제주대에서 와도 같게 된다. MIT에서 하는 것도 같이 되고, 거기에 보는 학생들이 같이 수업에 보게 되므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같이 이 공간에 있게 된다 그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게 된다. 그 느낌을 가는 그게 클래스예요. 그것을 우리는 요즘 많이 얘기하는 얘기로 하면 메타 대학이 되는 겁니다. 메타 대학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교실에 모여야죠. 모이면 토의하는 거 하면 돼요. 프레젠테이션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서 봐도 된다. 그렇다면 지금 4G, 5G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이 미래 교실의 메시지는 코로나를 못 만나게 하니까. 못 만나지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못 만나지만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한게이 스마트 플랫폼 아닙니까? 만약 이런 것이 없었으면 지금 강 대표님한테 자, 줌 들어오세요 하면 강 대표님 고민하셨을 거예요. 줌이 뭐요? 스카이프는 뭐 등록해야 되고, 뭐 어카운트에서 알려주세요. 이런 과정이 다 없어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강 대표님하고 저하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MIT 교수하고 한국 학생이 만날 수 있는 교실이 되는 거예요. VR 클래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교육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완전한 혁신이 일어나게 될수 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그래서 우리는 뉴노멀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